거의 뭐 그냥 네, 안녕하십니까. 김인혜입니다. 저는 지금 광주에 와 있습니다. 오늘은 2024년 9월 13일이고요. 잠시 뒤에 광주 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가 열리는데, 지금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 가기 전에 일단 좀 이렇게 둘러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왔습니다. 첫 번째로 좀 가보고 싶은 데는 지금 여기가 광주 축구센터 주차장이거든요. 광주 축구센터가 뭐 잔디 뭐 문제로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여기가 좀 개방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,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주 FC 선수들 여기서 훈련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일단 광주 축구센터의 잔디가 어떤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9월인데도 날이 아주 엄청 덥습니다. 네, 여기 이렇게 뭐 안내 문구도 써 있습니다. 잔디가 푸릇푸릇하게 좀 자라있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패여져 있는, 예, 그런 것도 많이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저쪽에는 그냥 거의 뭐 맨땅 수준인데요. 훈련이 좀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. 여기는 거의 뭐 그냥 산에 있는 풀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이렇게 보면 풍경은 참 좋은데 잔디는 정말 안타깝습니다. 여기 지금 잔디가 날씨가 좋아서 이제 좀 푸릇푸릇한 게 좀 올라와서 그렇지, 그 부분 외에는 거의 그냥 뭐 맨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뭐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. 예, 광주가 ACL도 나가는 팀인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커서 좀 다시 잔디를 좀 심고 해서,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인가 개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예, 또 석 달 만에 잔디가 저렇게 됐네요. 예. 그게 조금 뭔가 안타까운 환경에 지금 훈련장 잔디를 봤는데,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ACL 광주의 첫 홈 경기가 열리거든요. 그 경기는 광주 축구 전용 경기장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, 거기는 그래도 조금 이런저런 보수를 좀 했다고 들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ACL에 맞는, 이제 AFC 기준에 맞는 그런 또 기준들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시설들을 잘 만들어 놨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왔습니다. 뭐 깔 거는 까고 잘 준비된 건 잘 준비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시무시한 단어 아닙니까? 시체 육회. 일단 주차장에 이런 카라반이 세워져 있습니다. 여기를 그냥 개인의 용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, 저기도 있네요. 야, ACL이 열리는 경기 홈 경기장에 이러면 안 되죠. 여기는 누가 사시나봐요. 이쪽이 아마 원정석 구역일 거예요, 지금. 근데 잡초가 너무 많습니다. 진짜 오랜 시간 방치됐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. ACL 원정 광주로 오시는 다른 팀 팬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이제 각오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. 처음으로 ACL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. 예, 경기장에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이렇게 연습막이 걸려있네요. 반갑습니다. 예. 아까 안 좋은 면만 보여드렸는데,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, 중계팀 대기실을 이렇게 크게 새로 만들었나 보네요. 예. VIP 출입구 보면은 새로 준비된 의자가 쫙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미디어 동선도 만들어 놨네요. 이렇게. 예. 대박. 락커. ACL을 위해서 싹 바꿨습니다. 노란색으로.
경기장. 여기는 잔디가 꽤 괜찮네요. 그리고 지금 뭐 골대 쪽에도 보수 작업을 하고 계시고, 경기장 잔디도 지금 라인 작업도 하고 계시고, 예, 잔디도 조금 뭐 살짝의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보수를 꽤 잘했네요. 예, 여기 약간 지금 땜질한 자국이 좀 보이긴 합니다. 이쪽에도 뭐 띄워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좀 보수를 꽤 잘한 모습입니다. 낙심은 또 하네요, 이렇게. 네, 이렇게 광주 축구센터 훈련장과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이렇게 두 군데를 체크를 해봤는데 좀 그 명과 암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광주 축구센터 훈련장은 그대로 방치하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의 그런 지금 잔디 상태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CL 엘리트가 열리는 홈 경기장은 좀 외부는 좀 아직 이게 다 한꺼번에 좀 정비를 할 수가 없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내부는 지금 거의 뭐 새로운 건물을 만들었다시피 해서 이렇게 봐보니까 다 그 새 건물의 느낌이 나요. 잔디도 그래도 좀 괜찮은 상태였고, 예, 이게 지금 광주 FC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한쪽 면으로 보면은 정말 답답한 것들 투성이지만 한쪽 면으로는 또 그래도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광주 FC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고, 저희는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